안녕하세요. 무시입니다. 이번 편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떤 첨단 기술 제품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 손님이 오면 앉을 의자가 부족한데 이 꽃 모양의 원형 스툴을 찾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쌓아서 보관할 수 있어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 다른 색상의 가죽 좌석과 원목 프레임을 선택했는데 질감과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마음대로 병은 유용합니다. 전원이 필요 없이 원하는 곳에 밀어놓을 수 있고 높이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으며 가로 화면과 세로 화면도 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식 TV일 뿐 아니라 그 이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영상 시청, 게임, 그림 그리기를 하면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큰 화면으로 예능을 보고 침대에 누워 드라마를 볼 수 있으며 요리할 때는 주방에서 레시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있으면 집에서도 매우 즐겁습니다. 최근에 이 인기 있는 기광판을 구입했는데 받았을 때는 벌집 모양의 육각형 나무 무늬판이었습니다. 각 유닛을 조합하여 다양한 패턴을 만들 수 있으며 저는 그것을 화판에 붙여서 이동 가능한 분위기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명 그림은 손짓으로 조명을 조절할 수 있고 휴대폰과 연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조명은 음악에 맞춰 변하며 춤을 춥니다. 이 제품은 느낌을 주며 밤에 분위기가 넘칩니다. 이 스마트 전시 상자는 블라인드 박스 피규어를 전시하는 데 사용하며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을 열고 쉽게 꺼낼 수 있어 편리하고 방진 기능이 있어 고급스럽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조명이 여러 가지 모드로 조절 가능하고 색상도 선택할 수 있으며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 기능도 있어 기술적입니다. 정적인 자연광 전시가 가능해 아름답고 고급스럽습니다. 최근 비오는 날씨로 인해 발코니에 옷이 마르지 않아 공간을 차지 않는 건조기를 구입했습니다. 배수관을 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전원만 꽂으면 사용 가능하고 네다섯 벌의 옷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건조도 빠르고 원래는 3일이 걸려 마르지 않던 옷이 이제는 반시간 만에 마릅니다. 주름도 없어서 바로 입을 수 있고 향긋하고 부드럽습니다. 특히 빨간색 전멸 모드가 마음에 들어서 급하게 입어야 할 때는 15분 만에 건조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부드러운 털 슬리퍼를 건조할 수 있는 신발 건조대도 함께 제공되어 힐링이 됩니다. 날씨가 추워서 옷이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따뜻한 옷이 있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행복감이 넘칩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좋은 발목욕통이 필수입니다. 이 모델은 버튼으로 자동으로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고 발바닥 마사지도 가능합니다. 세 가지 마사지 방법은 70급입니다. 물을 채우고 아주 간편하고 끌고 다니기만 합니다. 배수구를 클릭으로 열 수 있어 자동으로 배수됩니다. 접으면 작아져서 소파 아래나 침대 아래에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동식 높이 조절 테이블은 앉아있다가 피곤할 때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올라가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높이는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만능 바퀴가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밀 수 있으며 침대 옆에 두고 사용할 수도 있고 소파 옆에 두어 작은 테이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 면적도 넓어 재택근무에 적합합니다. 태블릿을 낮추고 싶지 않다면 이 태블릿 거치대를 장착하면 높이와 각도를 전환할 수 있으며 360도 전방위 조절이 가능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견고하며 두 가지 고정 방식이 있어 테이블 위에 평평하게 놓을 수도 있고 테이블 가장자리에 재활할 수도 있어 테이블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치대에는 펜 수납 슬롯도 있어 터치 펜 수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유 찌꺼기 쓰레기통을 찾았습니다. 앞차과 디자인은 쓰레기 봉투를 숨길 수 있으며 자동 감지 있어 손을 흔들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스스로 물을 주는 있어 편리합니다. 높고 통통한 용량이 크며 단순한 쓰레기통이 아니라 멋진 장식품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야간 조명으로 전원을 연결하면 음성으로 조명을 끌 수 있습니다. 불을 켜고 어둡게 해주세요. 10분 후에 꺼집니다. 입으로 조작할 수 있는 진정한 게으른 사람을 위한 작은 야간 조명입니다. 이것은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블루투스 벽화 스피커입니다. 이 스피커에는 100개 이상의 세계 명화가 내장되어 있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로운 그림이 전시됩니다. 휴대폰 블루투스에 연결하면 음악을 재생할 수 있고 멋진 가사가 뛰어다니며 다양한 가사 장면으로 전환할 수 있어 음악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명상 모드를 시작하면 세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멋지지 않나요? 오늘의 좋은 제품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